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물구나무서기 보여드렸냐면 나름 요가 10년 차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요가를 좀안 하기는 했는데 요가에 대한 경력을 조금 바닥에 까는 이유가 이 발목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발목 펌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영상을 찍기 초창기 등자야. 그때는 제가 영상을 찍는 초창기였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목 펌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목 펌프 두 번째 영상이 되겠죠. 이 발목 펌프에 제가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가 스승님 밑에서 요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요가를 이제 수련만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원장님이 요나 패밀리라는 요가용품 샵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 발목 펌프를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팔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이거를 도매가에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도매가에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디 갔냐면 부산하면 제일 유명한 그냥 재래시장이 진시장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총 4개층 시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처럼 조금 조그만 시장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복도가 계속 나 있어요. 요가만 하다가 이거를 팔려고 들고 나갔는데 뭐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용도는 뭐 당연히 발목 펌프 운동을 하기 위한 용도지만 사람들한테 발목 펌프 운동 팝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를 거니까 뭐 딱히 팔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낭을 메고 배낭에 얘를 한 5개 넣고 팔에 얘를 3개 정도 이렇게 쥐고 이거는 좀 두꺼운 건데 제가 예를 들었다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행자 앉아. 행자 이리와 이리와.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배낭에 메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파는데 진시장이 둘째 넷째 이렇게 격주로 해서 일요일은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수 있는 날은 한 달에 딱두번 나가서 팔수 있었거든요. 그 3층 끝에부터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집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 한참 요가를 배울 때 이제 약간 생활 한복 비슷한 거 입고 도를 아십니까 할 정도의 비주얼이었는데 그럼 가다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지나갈 땐 거의 제가 뭔가 싶었겠죠. 근데 한 2주 있다가 또 나타나서 얘를 안고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야, 니 일로 와봐라. 니 뭐 파는데 그 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발목 펌프 운동기구라고 아킬레스 건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라고 진시장에 계시는 분들 많이 운동 못하니까 이거로 운동하시면 서서 발바닥도 이렇게 문대고 발목 펌프 운동하면 되게 좋으실 거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만 원에 팔았었거든요. 처음엔 물론 하나도 못 팔았지만 그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최소한 10개에서 한 3, 탱자 이리 와, 이리 와. 2주에 한 번씩 계속 나가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홍두깨 파는 총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홍두깨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제비 같은 거밀때 쓰는 그 몽둥이로 홍두깨라고 하나요? 지금도 한 번씩 진시장을 제가 지나다 보면 그때 홍두깨 팔던 총각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특이한 걸 판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팔면서 이거 좋더라, 이거 안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제가. 거기다가 저희 요가 학원에서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 발목 펌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쓰신 분들이 오히려 안 좋았는지, 어떤 분들은 뭐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목 펌프를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그때 유튜브 처음 할 때라서 너무 말하는 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펌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르면 손이 빨개진 게 보이나요? 빨개지죠? 놓으면 하얘지고 걸음을 걷는다는 거는 이 펌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도 계속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똑같이 하면 여기서도 펌핑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고 박수를 치고 손도 비비고 이렇게 하면서 손에는 많은 혈액순환 일어나는 방법들을 하는데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다리 쪽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장육부가 손과 발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경락이라는 게 발에도 흐르는데 발에 뭐가 있냐면 뭐 위장도 있지만 신장이랑 방광이라는 경락이 발 쪽으로 흘러요. 이 경락이 이렇게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아킬레스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장이 항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안 좋으면 피곤하고 짠 거를 거의 식사에 넣지를 못하고 몸이 잘 붓습니다. 이 뒤꿈치나 아킬레스건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더냐면 뒤꿈치가 아파서 바닥에 못 디디는 분도 계세요. 이 아킬레스건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운동하기에 최고의 운동이 이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체는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텅 진동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텅 하고 다시 들려면 내가 이 근육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펌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펌핑이 잘 일어나려면 이 아킬레스건의 탄력을 이용해서 농구공 튕기듯이 탕탕탕 들어올려야 됩니다. 땡겨 이리와 앉아. 잠시만 설명할게. 기다려. 딱 편한 데서 농구공을 튕기면 훨씬 튕기기가 쉽죠. 반대로 제가 소파에서 튕겨 볼게요. 튕기기가 어렵죠. 농구공 튕기듯이 탕탕탕탕탕탕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제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0번 한 게 한 세트예요. 이거를 20세트까지 해주면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몸에 많이 익어지면 한 10분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속도를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이걸 들었다 툭 이렇게 하면 여기 근력 운동이 되고요. 농구공 튕길 때 보셨던 것처럼 딱딱한 바닥일수록 훨씬 잘 튀어오르죠. 아파트에 사신다면 밑에서 시끄럽다고 뭐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조금 딱딱한 매트라든지 요가 매트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반대로 소파에다 놓고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 발목 펌프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밤에도 하고 싶은데 아파트라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다 두고 이걸 한 거예요. 하루 이틀 할 때는 그래도 일단 아킬레스에 자극을 이렇게 주니까 근력을 쓰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서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계속 하셨던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 허벅지랑 고관절을 너무 쓴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발목 펌프 했는데 고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침대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농구공을 침대에서 계속 튀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어깨가 나가겠죠. 그런데 이 농구공을 강당 같은 데서 튕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쉽게 계속 튕길 수 있겠죠. 안 힘들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딱딱한 바닥에서 발목 펌프를 하셔야 아킬레스 탄력으로 해서 내 고관절이나 허벅지 근육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발목 펌프를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소파나 침대에서 계속 발목 펌프를 하시게 되면 허벅지나 고관절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이제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드렸던 설명에서 좀 부족했던 것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잘 전달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튜브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발목 펌프 1탄 찍었고 오늘 찍은 게 이제 2탄이 되겠는데요.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놓으시면 요가적인 지식을 조금 더 보태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직 탱자 채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부 지원 펠린 영상에서 구독자가 120명, 130명 정도가 확 늘었더라고요. 좋은 정보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 결국에 구독을 해주시고 또 시청을 해주시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펠릿 영상 찍으면서 영상으로 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또 좋은 영상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구독 버튼을 막 누르고 싶게 다음 영상이 막 기대가 되게 좋아요 막 누르고 싶게 그렇게 영상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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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